확실히 9급과 7급의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걸 체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7급 시험도 보셨고 이제 9급 네. 시험도 보셨잖아요. 저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저 봤을 때 한 두 번, 세 번 정도가 7급은 아예 책에서 본 적도 없는 문제들이 한 한두 문제씩 껴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사실 행정학은 크게 차이 없었고 다른 것도 다 그랬는데 행정법은 사실 조금 행정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론이 추가가 되니까. 추가가 되니까. 근데 강론 제외하고도 약간 딱 봤을 때 뭔가 더 어려운 느낌은 있었고 나머지 과목은 사실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출제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사실 7급과 9급을 나누기는 어렵고 네. 다만 지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문의 길이라든지 문제를 묻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훨씬 더 글자 수가 빽빽하죠. 7급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죠. 같은 것을 물어도 단답형으로 물을 때하고 네. 서술형으로 그렇죠. 지문으로 아, 채웠을 때하고 사실 모의고사 내봐도 이 정답률이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난공TV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난공TV는 여러분의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지방직 7급하고 지방직 9급하고 사이에 한 4개월의 수험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 4개월 동안 행정법 강론과 네. 그다음에 지방자치론과 헌법 여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그 전에 해왔던 분들이랑 했을 때는 불리하긴 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제가 헌법이 김건우 쌤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잘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출 문제를 풀면은 좀 지엽적인 게 은근히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법률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헌법을 좀 잘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경제학을 했었는데 이제 멘토 팀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한테 이제 지자론을 이제 신중환 선생님도 그랬고 무조건 지자론을 해라 해서 지자론을 했는데 확실히 시간 절약 많이 되고 법령집 있잖아요. 그게 지자론 양이 되게 적은 만큼 이제 지엽적인 게 좀 나오는데 그래서 법령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지자론을 제일 많이 봤는데 그거를 많이 보면은 한 두 달 안에 헌법하고 지자론이 정리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헌법이랑 지자론이랑 행정법 강론이랑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법령 중심의 학문이라 법체계에 대한 논리체계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면은 사실 암기하는 부분들도 맥락을 통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래부터 아예 7급만 생각하고 들어오는 수험생이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9급 지방직 끝나고 좋은 성적으로 있는 분들은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지칠에 대한 준비 여기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헌법을 가르쳐서 그런 건 아니고 이 4개월 동안에 사실 가장 어려운 과목이 저기 헌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 같은 건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이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자체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과목이 아까 이제 그 주무관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헌법은 양이 주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뭐 헌법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실 행정법 체계를 다 품고 있는 뭐 법령도 외워야 되지 판례도 이제 새롭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만 어떻게 이제 때려잡을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그 1주 2주 요 정도 내에서 이제 각각 시간 배분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 스케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난공TV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난공TV는 여러분의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